강석균 님 네이버에 남겨주신 현대 루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7,270원이에요. 부탁드려요. 라고 써주셨네요. 자,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가격이 굉장히 좀 복잡하신데 <laughs> 37,270원. 그러니까 물타기, 물타기 하시다가 이제 어, 단가가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최초 매수 가격이 얼마였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거의 고점에서 물려서 흔들릴 때마다 사시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를 37,250원이니까 근처에 한번 대볼게요. 270원. 자, 270원. 자, 37,210원이 됐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인데 주가의 차트를 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린 공부입니다. 그린 공부를 볼때 여기가 바닥이죠. 이싼 자리. 싼 자리에서 쭉 올라간 상태에서 아마 이런 데서 샀다가, 그렇죠 이런 데서 샀다가, 추가면서 물타기 하다가 37,270원이 된것 같아요. 느낌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한 방에 샀었어도, 어, 역시, 어, 저점에 샀다라는 느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그림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닥에서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이미 이만큼 올라와서 이게 더갈것 같으면, 어, 샀으면은 손절라인은 굉장히 짧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도 계단에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릴 때 아나운서님도 아나운님도뭐한 요만큼 한30 30cm? 3 0터는좀 네? 아니고. 30cm? 30cm나 아니면 뭐 10cm 뛰어내리죠. 그렇죠. 그렇죠. 뭐 계단 내려갈 때도 뛰어내리니까. 근데 계단 높이가 한 2m, 3m 된다. 뛰어낼수 있습니까? 뼈 부러지죠. <laughs>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건장한 남자들도 2m 정도면요. 좀 무리가 좀갈 수가 있는 이 정도인데,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빠질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러면 바로 손절선을 짧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차트적인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적인 접근으로 해서, 오일선 이탈,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그으면, 그 그러니까 오일선이 이렇게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저점을 저점에 그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이두 개가, 두 개의 선을 그어놓고 볼 때에서, 1차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일단 고점에 대한 피로도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저점으로 이어놓는, 자,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오늘은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일선 이탈됐을 때 일단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한번 흔들렸죠. 근데 올라갔어. 올라가면 저점이 하나 생기죠. 그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 라인이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라인이 깨졌죠. 이 라인이 깨진 상태에서는 이 종목을 접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접근하겠다라면 올라간 폭의 한 절반에서 한번더 빠질 때, 한60%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3분의 2점까지 빠지게 되면 거기서는 매수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주신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와 함께 이제 어우러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깨지면 접근한다, 안 안한다, 안한다, 안 깨지면 들어가도 되는데 저점만이 깨지면 무조건 팔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타예요. 근데 지금 그거 생각하지 않고 고점에서 지금 들어가셨죠? 그렇다면 단타도 지금 이제 어쨌든 단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가 안된 건데 그러면 쭉 빠지게 되면 오히려 고점 대비 3분의 2점으로 빠졌을 때, 대략 한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요 정도 정도 될 텐데, 지금에서야 이제 신규 매수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라는 거를 7월 달, 그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에서 한번 고민을 했었던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서 어쨌든 간에 올라가기 올라갔죠. 근데 올라간 폭이 빠진 폭에 3분의 1 정도를 들어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주고 이제 하락엔자로 빠지고, 이제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반등을 주고 대북이 실 타고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이제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3 7 0 0원 자리에서는 사시면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이거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들으시려는 건 아니고 다음부터 사실 때에서는 고점에서 이제 무너진다, 조정받다 싶으면 초보자들은 절반 이하나 삼분의 이전부터해서 저점 매수 들어가서 매매를 공략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리더라도 그래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거나 뭘뭐 뭘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고점에 물리면 어 죽은 사람도 완전 다 죽어버리면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이걸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서 물린 게 지금 문제인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지금은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대북 테마주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아마 이 저절 라인을 깨고 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얘기인데 그렇다 그래서 손절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3만 원 정도에서만 샀었어도 최근에 고점에 뭐 팔라고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 가지고 다시 한번더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을 하자. 이 이게 말이 길어지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지금 3만 원 정도만 공략이 돼 있었어도 그냥,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 말씀드리기가 좀 편한데, 37,000에 지금 대 있는 부분을,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손절하기도 그렇고, 갖고 있기도 그래요. 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남북교육지 조정을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일단 저점 라인은 한 22,500원 정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빠지면 22,500원 정도인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이 저점 라인이 26,00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26,000원이 깨져야 25,000원 가는 거고 그 자리가 또 깨져야 24,000원 가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시 올라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북경영주에 다시 힘을 낼 겁니다. 다시 힘을 내면 다시 올라오면 한 3만 5천 원까지 많이 올라온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올해 안에 3만 5천 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손절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타이밍이 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뭐안 좋아도 그냥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